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치과의사 류성룡 원장입니다. 치과의사 유성룡입니다. 우리는 칫솔질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하루 한 번만 한다면 과연 언제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아침에 하는 칫솔질을 살펴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칫솔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 칫솔질이 아마도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시간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칫솔질은 식후 3분 이내가 가장 좋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칫솔질은 음식물 찌꺼기 플라그를 없애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칫솔질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에 하는 칫솔질은 어떨까요?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 후에 양치질 하는 게 사실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문에 의하면 점심 식사 후에 칫솔질하는 것이 충치 예방 효과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점심을 외식으로 대충 때우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심 식사가 치아에 가장 점착성이 있는 식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후에 하는 칫솔질은 어떨까요? 충치나 치주염의 원인균은 밤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후에 잠들기 전에 칫솔질하는 것이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짓자면 아침, 점심, 저녁에 총 3번의 칫솔질 중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저녁, 점심, 아침의 순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에 한 번밖에 칫솔질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저녁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류성룡 원장이었습니다.